네, 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동작구 동작동에 위치한 KCC 아파트 32평형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거실, 욕실, 현관, 주방 쪽 촬영을 했고요. 이제 이어서 안방 쪽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공사 전 사진 한번 보시면요. 원래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바로 뒤쪽으로는 벽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벽체가 막혀 있어서 기존에 이제 이쪽에 현재 여기 스위치가 보이는 이 스위치 쪽으로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과감하게 이쪽 원래 드레스룸 그 안쪽에서 쓰는 공간을 이렇게 보시다시피 통로로 내주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객님들이 가끔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만큼 공간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도면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쪽에 있던 공간이 실은 이 출입구 쪽에서 사용했던 동선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비교표를 보여드릴 테니까 공간이 없어지지 않는다. 공간은 이쪽에 있는 걸 잠시 저쪽으로 옮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들어와 보면 현재 제가 서 있는 공간은 원래 기존에는 그 안방 쪽 드레스룸 통해서 욕실로 들어가는 통로 쪽입니다. 근데 이 어떤 통로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안방으로 들어오는 메인 통로가 되게 되고요. 안방을 한번 들어가서 안방 한번 보고, 발코니 보고, 그 다음에 욕실로 한번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방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자, 안방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들어오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인 규칙인데, 측면에 그 보통 붙박이장을 만들려고 처음부터 이렇게 안쪽에 깊은 벽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붙박이장이 들어갈 공간은 그대로 붙박이장이 들어가게 돼요. 이 집의 동선은 원래 현관이 저쪽이었다면 저쪽에서 들어오게 되겠지만, 지금 이쪽에서 들어옴으로 인해서 워크인 클로즈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측면에는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고, 바로 측면에는 워크인 클로젯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안쪽에는 굉장히 수납을 많이 할수 있는 형태의 수납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로 쪽에서 있던 수납 공간이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외부에 있던 것이 내부로 들어와서 집 내부에서 사용하기 좋은 수납 공간을 만든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침대가 놓는 곳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화를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지게 돼요. 지금 좀 생뚱맞게 매트리스가 있는데, 이건 이제 고객님이 이제 내일 이사를 하실 텐데, 고객님께서 이제 매트리스 밑에 들어가는 그 밑에 받침은 이제 내일 갖춰오신다고 하셔서 매트리스 먼저 받아놓은 상태라 원래 이걸 있는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높이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선반과 조명까지 만들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명 같은 경우는 조명의 밝기도 조절이 되고, 위에 공간도 좀 사용성 좋게 이렇게 선반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뭔가 디피할 수도 있고 간단한 소품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를 했어요. 저희가 이번 현장에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조명입니다. 여기 만약에 침대에 딱 눕는다고 가정했을 때이 위쪽으로는 조명이 저한테 떨어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위에는 간접 조명이 있고, 보시면 옆에 독서등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조명 자체는 굉장히 호텔하고 비슷하게 좀 은은하게 공간별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명 계획은 나중에 한번 다루겠지만, 독서등, 그다음에 간접 조명, 그다음에 메인 여기 이제 사람이 다니는 통로가 되는 이 상부 쪽 공간에 들어갈 이 매입 조명까지 공간별로 필요한 곳에만 조명을 넣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헤비한 그 평판등 같은 거를 설치하진 않았어요. 그다음에 한번 발코니를 조금 나가보면, 발코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여기 화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화단을 철거를 해서 보시는 것처럼 좀 넓은 어떤 발코니를 만들게 돼서, 후에 고객님께서 이곳에는 테이블과 의자 와서 간단하게 이제 어떤 차도 마시고 독서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든다고 하셔서, 조금 바닥 타일도 좀 이쁜 걸로 디자인을 해서 공간을 새롭게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창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가 많이 오래된 건 아니고, 창호 자체는 사용할 만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창호 같은 경우는 전체 다 필름 작업으로 진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방 같은 경우도 우리가 평상시 생각했던 이제 침대 들어가고 붙박이장 들어가고 화장대 들어가면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되게 단순한 공간에서 동선 하나를 바꿈으로 인해서 수납을 좀더 극대화하고 좀더 짜임새 있는 공간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평면들 잘 활용하셔서 안방 인테리어 할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럼 파우더룸하고 욕실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공사 전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원래는 이제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으로 돌아가는 이 통로가 될 텐데, 이 통로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거실 쪽에서 이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곳에는 스타일러를 배치를 해서 이 안방의 사용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녀분들도 방에서 나와가지고 이쪽에 스타일러 사용할 수 있게끔 배치를 했고, 스타일러가 들어가면서 동시에 창구와 측면까지도 이렇게 다 수납할 수 있는 이런 수납장으로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쭉 따라 들어오게 되면요, 세면대 구간이 나옵니다. 원래는 이제 욕실 자체의 시작점은 제가 서 있는 이쪽 언저리에서 이제 보통 욕실이 됐었는데, 보시면 이 벽체는 전체 다 철거를 하고 벽 전체를 다 뒤로 후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하부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부장과 탑볼형 세면대를 써서 이 공간조차도 누구나 편하게 와서 이 세면대 쓸 수 있게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사용자도 쓸 수 있고 자녀분들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세면대가 이 집에는 두 군데나 있는 거예요. 거실 욕실도 이렇게 디자인했었고 안방 욕실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와서 세면대 쓸 수 있고, 단 이 세면대를 쓰게 됐을 때 물이 아무래도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물 같은 게 바닥으로 좀 칠 수가 있는데, 이 바닥 같은 경우도 물이 튀게 되면은 마루나 이런 게 썩을 수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욕실에 들어가는 타일하고 비슷한 타일로 디자인을 해서 바닥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또한 바닥 타일에 들어간 이 타일 소재는 논슬립 소재로 이렇게 조금 약간 뻣뻣한 미끄럼 같은 것들이 방지될 수 있게끔 배치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하부장 간단히 보면 하부장은 이렇게 서랍으로 기본적으로 구성을 하고, 세면대 하부장은 이렇게 널찍하니 여러 가지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구성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탑볼형 세면대를 하면서 위에 많은 공간들이 생겼기 때문에 보시면 상부에서 간접 조명도 있긴 하지만 오른쪽에 측면에 약간 포인트가 되는 조명을 하나 설치하고, 하부에는 이렇게 이 세면대에서 사용할 만한 이제 가전제품들을 꽂을 수 있는 콘센트를 넣을 수 있는 르그랑 제품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수건거리는 바로 측면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공간도 좀 작은 공간이긴 한데 정면에 타원형 거울과 오른쪽에 있는 이 전신형 거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으면서도 이 공간 자체가 답답하거나 좁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적절한 거울을 잘 사용해서 공간에 또 확장성을 잘 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 안쪽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던 배열에서 이제 좌변기만 안쪽으로 들어온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좌변기는 이제 직수형이 아닌 담수 형태로 해서 뒤에 이제 물통이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길이 자체는 이제 한 65cm 이상 되는 이제 큰 좌변기가 설치가 되었고, 이제 좌변기 상부 쪽으로는 수납장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수납장을 배치를 했고, 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벽면과 바닥재에 다 동일한 타일로 시공을 해서 공간에 어떤 통일감을 주려고 노력을 했고, 별건 아니지만 공간 구성이 파티션 하나도 라운드 형태로 디자인을 해서 설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부 같은 경우는 물 빠지는 것들을 원래는 샤워 구간 쪽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좌변기 쪽에 하나 놔서 이게 좌변기 청소하는 용도로 사용하게끔 만드는데, 보시면 이번에는 저희가 트렌치라고 해서 바닥에다가 한쪽 면에 이렇게 길게 물 빠지는 걸 배치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전체 공간에서는 물 빠지는 거 하나로 하고 최대한 심플하게 벽면을 타고 디자인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제가 한 번만 이쪽에 찍어보면 이 하부에서 이 구배를 얼마나 많이 줬냐면, 육안상으로도 볼 수 있게끔 바닥 구배를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지만 이 안쪽 욕실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이제 액세서리 같은 것들은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에 되게 일반적인 제품으로 시공을 해서 전체적인 공간에 디자인을 마무리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닥 구배도 이렇게 큰 타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어 끝쪽부터 물 빠져나간 데까지 최대한 완만하게 경사를 잡아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그 소재 같은 경우는 니켈 소재로 다 디자인을 해서 전체적인 세련된 미를 좀 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이제 급하게 설명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항상 하던 어떤 형태에서 많이 벗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각 현장별로 중요한 요소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공간별로 작게 구성을 다뤄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방편에서는 실은 이런 이제 욕실 쪽도 좀 파격적이긴 하지만 실은 안방의 어떤 워크앤클로즈 공간과 이렇게 오픈된 형태의 스타일러 공간, 노출된 세면대 공간, 이런 것들이 실은 이제 실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사용하기 좋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이번 영상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늦더라도 꼭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